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내 장애인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도내 장애인 단체장 16명과 황영란 정책특별보좌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정 관련 동영상 시청과 도지사와의 대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장들은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 줄 것과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 지사는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복지 정책 제1의 파트너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닌 충남 도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 충남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